자, 윤석천의 쓴소리 경제, 윤석천 평론가 연결하겠습니다. 자,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윤석천입니다. 네, 요즘 뭐 마트에 한번 가보셨어요? 안 가보시면 어떻습니까? 아, 가봤어요. 가봤어요. 네. 어떻습니까? 네. 마트 분위기가 뭐 뒤숭숭하죠. 썰렁해요? 네. 아니 뭐 썰렁한 건 아닌데 뒤숭숭합니다. 일단 뭐 채소나 과일 가격은 너무 올랐고요. 네. 사실 뭐 생선이라든지 뭐 이 수산물을 둘러싸고는 이제 공방들이 오가는 거니까. 네. 옛날에 과거에 생산했던 뭐 냉동 수산물이라든지 건어물들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뭐 김이라든지 예. 뭐 이런 것들 일종의 사대기 현상도 벌어지고 있는 반면에. 네. 선어들 있잖아요. 바로 잡은 생선들. 네. 냉장 생선들. 네.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소비가 꺼려지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조금씩 조금씩 볼 수가 있죠. 저도 그 가끔 가다 가던 그 아주 맛있는 초밥집이 있거든요. 네네. 못 가겠더라고요. 이제 진짜. 네. 겁이 나서 못 가겠어요. 아, 그러니까요. 네. 지금 뭐 그 혹시 뭐 일본산 있을까. 네. 아무래도 뭐 그런 두려움들이 있으니까 잘 안 가게 되죠. 독일의 그 어느 연구 대학 연구소죠. 호물 연구 대학 연구소인가 정확한 명칭이 석인율 교수가 나와서 얘기했는데 거기에는 네. 일본에서 후쿠시마 폐수를 방출하게 되면은 이 제주도와 동해안의 이 해류의 네네. 변화를 통해 갖고 200일이면 올 수 있다. 이런 연구 데이터 연구 보고서도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 네.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제 후쿠시마 예, 우리 그 화물선이 가서 평행우수를 싣고는 그것은 제주도 네네. 남쪽 바다 공해에다가 버릴 수밖에 네네. 없다. 네네. 하여튼 뭐 알겠습니다. 네네. 자, 먼저 이 얘기 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의 가장 큰 걱정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국내 네네. 수산업계의 피해가 상당히 클 것이다 네네. 예상되는데요. 이게 어떤 데이터가나 내용이 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이게 사실 우리나라 지금 그 수산업계가 추산하는 네. 우리나라 수산업계 전체 시장 규모가 예. 한 9조 원에서 10조 원 정도 되는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게 과거에도 한 전례가 있긴 하죠. 2011년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리고 2013년에 그게 유출이 됐죠, 오염수가. 맞습니다. 네. 그때 우리나라 수산물 소비가 급감했어요. 크게는 수산물 소비가 약 한 40% 정도 감소했거든요. 그래요. 근데 이게 본격 방류가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아무리 적게 잡아도 네. 한 50% 정도의 어떤 소비 감소가 있을 거라고 추산하는 게 합리적인 추론이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한 9조 원, 10조 원 정도 잡으면 한 5조 원 정도의 피해는 불가피할 거라고 보는 거고요.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은. 네. 근데 문제는 이게 그 수산업계만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겠죠. 그 유통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수산물 유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외식업체들이 있어요. 아, 외식업체가 또 있군요. 그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는 뭐 횟집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되겠지만은 네. 사실은 그 횟집만이 아니라 생선을 쓰는 그 음식점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엄청나죠. 뭐. 네, 뭐 생태탕, 뭐 생태찜부터 시작해서 동태찜 뭐 네. 이런 거, 동태탕 이런 것들이 네.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에 대한 피해는 앞으로 불가피한 거니까. 사실은 그 어떻게 얼마나 피해가 클 것인지를 갖다가 추산하는 거는 네. 지금 상태로는 뭐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어제 그 뉴스를 보니까 대통령실에서는 자기네 구제 식당에서 네네. 무슨 회를 뭐 네. 메뉴를 올려놓고 네네. 대통령 직원들이 먹는 모습을 보여주고 네네네. 또 국내 그 대규모 대기업 외식 업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대기업이나 이런 데 납품하는 업체들인데 네네네. 거기에다가도 국내산 수산물을 써라. 네. 자주 써라. 네. 이렇게 종용하겠다 그러는 건데 압박이죠 사실상 이거는. 네.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게 댓글을 제가 살펴보니까요. 아, 댓글 보셨어요? 네. 네, 댓글들을 이렇게 쭉 보니까 네. 우리 일반 국민들의 어떤 정서는 네. 앞으로 5개월, 7개월 있다가 먹어라. 그렇게 먹을 수 있으면 인정한다. 아니면 후쿠시마 산을 갖다가 가져와서 먹어라. 아, 산을 아예 갖고 와서. 네, 이렇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직 뭐 오염수를 방류했다고 하지만 네. 뭐 어떤 분들은 뭐 몇 년 걸린다고 하고 어떤 분들은 몇 개월 걸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5개월 예. 걸린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7개월 걸린다고 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지금까지는 안전하죠. 우리나라 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네. 누가 와도 안전할 거 아니겠습니까? 오염수가 도달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한데. 그렇죠. 지금 먹는 거는 이제 우리 국민들 정서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아. 예. 나중에 한번 먹어봐라. 그럼 네. 믿겠다. 아니면 네. 후쿠시마산
그 수산물을 갖다가 들여와서 먹어봐라. 뭐 이런 식으로 그 댓글을 갖다가 썼더라고요. 네. 그 뭐 저도 거기에는 일정 부분 동감합니다. 그 대통령실에서 근무한 사람들 처음에는 네. 좀 먹다가 구내식당에서 예. 제 생각에 슬며시 빠져나가서 자기네끼리 딴 데 가서 먹을 것 같아. 아니 그리고 나중에 네. 진짜로 오염수가 우리나라 바다로 들어오기 시작한다고 하게 되면은 네. 진짜로 먹을 수 있을까라는 게 저는 의문이에요. 네. 그때 먹어야지만 그게 뭐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먹는 거는 의미가 없죠. 그 대기업 프랜차이즈 업체는 그 무슨 죄입니까? 거기 대기업에서 근무하는 그 직원들은 무슨 죄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그 먹는 것 출범하면서 예. 그 대기업의 운전대, 기업의 운전대는 기업한테 맡긴다고 하지 않았어요, 운전이. 예, 근데 이건 뭐 사사건건이 이런 식으로 하다못해 먹는 것까지 간섭을 하니까. 아니, 이놈의 정권이 국민의 예. 먹는 선택권도 아예 제한을 해버려. 아니, 그러니까요. 웃기는 정무야, 정말. 아니, 그거는 말 그대로 온전한 그 개인의 선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먹고 싶은 거 예. 먹고 내 건강에 예. 피해가는 건 안 먹는 건 내 돈 내고 예. 먹는 건데. 어? 예. 그것도 참. 예. 하여튼 뭐 어이가 없는 일이 계속 발생하니까요. 예, 예, 예. 대통령실에서 돈 받아 먹고 그다 우리 돈이지만 예. 있는 공무원들 참 예, 예. 불쌍합니다, 그죠? 거기 그 윗대가리들은 밖에 나가서 좋은 거 먹을 거 아니에요. 해산물 안 먹을 걸 절대로. 네? 참 글쎄 말입니다. 나중에 오염수가 진짜로 국내 바다로 들어오게 되면 연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네. 그때도 그렇게 자신 있게 먹을 수 있을지 네. 뭐 의문입니다. 예, 예. 예. 자, 평론가님, 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전에 수산물 가격 변동이 좀 있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일단 사재기 현상이 약간 발생을 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냉동된 그 수산물들. 네. 이건 오래전에 잡힌 것들이니까 아. 상관이 없겠죠. 뭐 조기류라든지 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건어물이 있겠죠. 네. 뭐 김이라든지, 그 다음에 해조류 중에서는 뭐 다시마, 미역 같은 것들. 네. 그 다음에 소금 등의 가격은 오름세죠. 이것들은 이제 비교적 오래전에 이제 그 냉동해서 잡은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가공한 것들이니까. 아. 이런 것들은 오름세라는 얘기예요. 아무래도 이제 미리 구매해드리는 수요 때문이겠죠. 네. 왜 그러냐면 이런 것들은 오랜 기간 보관이 가능하고. 또 이번 오염수 방류전 잡힌 수산물이고 방류전 가공된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장기 보관이 가능한 건어물 판매는 40%가 늘었어요. 가령 뭐 멸치 같은 건 150%. 그러니까 미역 180%. 네. 그러니까 냉동 조기도 35% 정도 급등했어요. 그래요. 네, 다만 이제 냉장 보관된 선어 중심으로는 가격이 이제 점차 하락하는 거죠. 하락하고 있어요. 예, 네, 가령 뭐 고등어가 가격 같은 경우에는 네. 방류 전보다 한 12% 하락했고요. 갈치도 8.8% 하락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우럭 같은 경우도 네. 뭐 지금 그 지난날과 비교해 한 31% 정도 뭐 급락했고요. 네. 전복 가격이 요즘 많이 내렸잖아요. 이것도 한 42% 정도 폭락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그 다음에 옥돔이나 고등어 이런 거 비싸잖아요, 옥돔. 네, 비싸죠, 제주산. 옥돔. 이거 제주산 아니에요. 네, 네, 이것도 한 7% 내렸고요. 아. 고등어는 뭐 한 25% 내렸으니까요. 추석 때 옥돔, 제주산 옥돔 선물을 많이 하는데, 원래. 그죠? 네, 그게 이제 지금 끝났네요, 생각보다 이거. 많이 내렸고, 대신 네. 이제 냉동 옥돔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건조된 옥돔. 네. 과거에 잡아서 건조된 옥돔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당분간은 수요가 있겠죠. 네. 안전하다고 생각할 테니까 비교적. 예. 이렇게 두 가지로 이게 갈리고 있는 갈리고 있군요, 이게. 네. 그 뭡니까? 저 얼마 전에 저희가 제주도에 그 시민 단체 분하고 통화를 했더니 네네. 그 해류성 어류에 대해서 제주도민들은 가장 걱정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방어나 그렇겠죠. 네. 그 돌아다니는 어류들이죠. 네네. 이 어류들은 그냥 후쿠시마 갔다가 이렇게 쭉 내려오는 것이죠. 네네네. 그 대표적인 어류로 방어를 꼽던데, 예. 이런 어류들이, 그러니까 뭐, 오염수가 늦게 도달한다, 몇 개월 뒤에 온다, 몇 년 뒤에 온다 예. 하더라도, 그런 해류성 어류들은 바로 우리나라 앞바다에 오는 거예요, 이게. 아니, 당연히 그렇겠죠. 뭐, 그 물고기가 우리나라 연안에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리 네. 돌아다니잖아요. 플랑크톤 이런 거,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실 때 방어 같은 경우는 뭐, 어디로 갔다가 어디로 오는지 잘 모르잖아요. 글쎄 말입니다. 네. 사실 뭐 오징어 같은 건 안 그렇습니까? 오징어도 그러네. 해류성 어종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불안하다는 얘기죠. 우리나라에서 연안에서 잡힌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이 우리 연안에서만 서식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자기 집이 있어가지고 거기서만 사는 게 아니니까. 글쎄 말이에요. 네. 사실은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 오징어가 동해안에서 많이 잡히죠? 요즘은 뭐 오징어도 별로 안 잡힌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한류성 오징이니까. 참. 연안에 이제 온도가 높아졌으니까. 근데 이제 방어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다시피 방어, 참치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참치도 그러네. 예, 그런 것들은 이제 먼 바다를 갔다가 회유하는 어종들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연안에서 잡힌다고 해서 안전을 갖다가 담보할 수 없다고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거죠. 좀 전에 그 이제 그 두 가지 부류로 그러니까 가격이 급등하는 제품과 상품과 가격이 급락하는 상품을 얘기해 주셨는데 소금 같은 경우도 지금 대단하죠. 아, 소금은 얼마 전에도 사재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랬죠.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요. 네. 8월 17일부터 8월 23일까지죠. 그러니까 소금 거래액이 지난주 같은 기간 대비해서 238%가 급증했고요. 와, 최근이네요, 완전히. 네, 천일염, 국내산 천일염 20kg형의 23일 거래액은 전주 같은 기간 대비 400% 이상 상승했습니다. 그래요. 이거 거래 가격도 이게 올라간 거예요. 네. 20kg이 37,510원인데 이것도 지금 폭등한 거예요, 과거에 비해서. 근데 이게 다시 39,550원으로 5.4% 상승했고요. 네. 이것뿐만이 아니죠. 뭐 해조류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역 41%, 다시마 같은 경우도 44% 상승했으니까 거래액들이 지금 일반 국민들의 불안감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네네네. 참 이 소금 가격이 올라가면 어떤 현상들이 발생할까요? 아니 소금은 내가 몇 번 얘기했지만은 일단 김장. 그렇죠. 아 김장이. 그다음에 장류에 필수적이잖아요. 소금이. 다른 뭐 그 저기 고추장이라든지 된장이라든지 맞습니다. 간장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장류들. 근데 말 그대로 그 소금이 안 들어가는 데가 없잖아요. 네. 우리가 그 양념으로는 제일 큰 게 이제 소금인데 소금 수요인데 그런 장류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젓갈류들 있잖아요. 뭐 새우젓이라든지 무슨 뭐 각종 젓갈류, 오징어 젓갈이라든지 청란젓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거에 소금 엄청나게 들어가잖아요. 지금 우리 평론가님하고 저하고 우리가 처음 당하는 일이니까 지금 호두숨을 지으면서 얘기하는데 이게 현실로 닥칠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일파만파로 번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네. 이게 가령 뭐 지금 간단하게 얘기해서 수산물에 국한되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네. 우리 먹거리 전체가 위협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국내 경제, 소비 경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됩니까? 이렇게 되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수산물뿐만 아니라 장류, 아까 말씀드린 젓갈류 이런 것들을 시장까지 다 포함을 하게 되면요. 그 피해를 갖다가 그 추산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렵다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게 이 기본적인 어떤 양념들, 가령 뭐 천일염이라든지 천일염부터 간장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될 거 아니겠어요, 나중에. 네네. 된장, 고추장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게 되면 외식업체 전반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 누가 그걸 갖다가 만약에 진짜 문제가 심각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완전히 안전이 검증되지 않는 이상 그 바깥에서 외식을 갖다가 섣불리 하려고 하겠어요. 그 중국 같은 경우는 외식업체에서 일본산 거의는 안 쓰는 거로 결정했으니까요, 아예. 네네네. 그 유럽이라든가 이런 데서 수입하고 있다 해산물을 그런 보도도 나오더라고요. 뭐 수산물 갖다가 뭐 유럽이라든지 이런 데서 얼마나 수입할지는 모르지만은요. 일단 일본산 그 수산물 갖다가 제일 많이 수입하는 데는 아시아 국가들입니다. 중국, 홍콩, 대만. 뭐 이런 나라들이 제일 많이 수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유럽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는 뭐 아무래도 일본산 수산물 갖다가 수입은 하긴 하겠지만 그 비중 자체가 아시아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다고 봐야 되겠죠. 네네네. 아, 참. 그, 주가 얘기도 좀 할까요? 네네네.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때문에 주가, 주식 시장도 들썩였다 그러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게 되면은 뭐 요즘 그 젊은이들 말로 우픈 현실이죠. 웃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하는 현실인데. 일단 소금 관련주.
그 다음에 그 수산물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닭고기 관련 테마주가 급등했어요. 닭고기가요? 예. 네. 이렇게 그 소고기 관련주는 뭐 대상홀딩스라든지 인삼가라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네. 이 주식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닭고기 관련주들 뭐 있지 않습니까? 하림이라든지 뭐 교촌 FH라든지. 네. 그러니까 수산물 대신 닭고기로 수요가 올라갈 거다. 아. 뭐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또 하나 뭐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는 좀 그래도 좀 기쁜 소식이 있는 건데. 네. 중국인들이 지금 반일 감정이 고조되면서. 예. 일본산 소비재를 안 쓰잖아요. 네. 가령 뭐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 그러니까 이제 그게 한국산 화장품으로 좀 옮겨갈 거다. 네. 그래서 이제 한국 화장품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아. 그 중국인들이 그 해외여행을 일본으로 네. 굉장히 많이 가요. 우리나라도 더 많이 가는데. 네. 그러니까 반일 감정이 고조되면서 일본으로 안 가고 한국으로 네. 많이 올 거다. 아~ 우리가 유커라고 하죠. 아, 예. 그래서 이제 한국 여행주들, 네. 그 여행사들 주가가 좀 강세를 보이는 경향들이 나타나고 있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네. 수산물 관련주들이 있잖아요. 뭐 원양어선 하는 회사들. 동원수산이라든지 뭐 사조시푸드라든지 네.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좀 급락을 했죠. 평론가, 주식시장은 상당히 어느 정도를 예측하면서 이런 변화들이 생기는 건가요? 주식시장은 어느 정도를 예측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민감합니다. 또 빠릅니다. 아, 그래요? 네. 판단들이 굉장히 빠른 거죠. 아... 그러니까 주식시장의 흐름 정도를 어느 정도 보게 되면은 네. 사실 일반 국민들의 정서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지금 아 우리나라 수산물에 대해서 네. 얼마나 불안감을 갖고 있나를 갖다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 있는 있다. 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아, 네.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군요. 실제로 이 주식시장을 네. 보면 딱 알 수가 있군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 주식시장 뭐 아주 사소한 거에도 민감하게 반응을 하니까요. 근데 이거 굉장히 중차대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반응을 하겠죠. 자, 다음 달이 이제 추석입니다. 네네. 아, 거의 한 달도 안 남았죠. 그런데 그렇죠. 네, 한 달 가까이 남았나 하여튼. 그런데 네.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어요. 아, 물가가 지금 뭐 말도 못하게 오르고 있는 거죠. 네. 일단 그 마트 가보셨냐고 저한테 여쭤봤는데 네. 물어봤는데 예. 제가 마트 가봤는데 과일들을 선뜻 손에 못 들어요. 엄청나군요. 그렇게 예, 굉장히 올랐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네. 폭염이라든지 폭우들이 반복되고 있는 거고 네. 뭐 어제 오늘 계속 비가 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네. 태풍들도 있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과일들 낙과도 많고 사실 이제 올 봄에 네. 그 사과라든지 배 같은 것들 꽃들이 열릴 때 한파가 예. 몰아쳤잖아요. 네네. 냉해를 입어가지고 산지 생산량도 줄었고 그래서 이제 그 과일값들이 굉장히 많이 폭등을 했고요. 네. 그 채소값은 또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채소값들 뭐 이런 폭염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네. 상당히 많이 올랐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 사과 생산량이라든가 배 생산량도 상당히 감소할 거라는 또 예측이 나오대요. 예, 네, 그게 올해 같은 경우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과일꽃이 이제 필 때가 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봄에는 또 주요 산지에 냉해가 왔어요. 그다음에 우박 피해도 왔고요. 네. 그다음에 이게 이제 지금 수확철인데 수확철에 장마가 올 거고. 네. 그다음에 태풍. 그다음에 폭염으로 인해서 병충해가 발생했고요. 네. 그러니까 뭐 태풍이 오게 되면 낙과도 많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따라서 이제 그 과일의 품질이라든지 이런 네. 쪽에서 좀 문제가 있고 네. 생산량 자체가 많이 줄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추석 그래서 어떻게 사과 됩니까? 생산량 같은 경우는 지난해보다 한 18%가 줄어들 거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배도 한 21% 정도가 줄어들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추석 어떻게 해요, 평론가님? 그러니까 추석 올해 어떻게 보게 되면 굉장히 좀 힘들 거다. 그 상차림 비용이 네.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모를 거다 뭐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줄일 수밖에 없겠네요. 이렇게 되면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결국은 그 채소라든가 아니면 사과 네네. 배라든가 추석상에 올라가는 물품들도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생산지에서도 이 문제가 계속 영향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당연히 그렇죠. 지금 뭐 배추라든지 무 가격 같은 경우는 급등을 했고요. 아, 네. 시금치 가격 같은 경우도 뭐 한 지금 5%가 올랐는데 네. 이게 추석을 앞두고서는 점점 더 오르는 경향도 있어요. 채소가 같은 경우에는. 예. 그러니까 뭐 시금치 한 달에 뭐 만 원이 넘어가고 뭐 이러는 경우들이 이제 비일비재한데. 네. 올해는 그거보다 조금 더 심각할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어떤 전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정부가 대책이 있습니까? 과거에 같은 경우 추석 물가 오른다 그러면 정부에서 대책을 내놓고 난리 쳤던 것 같은데
이 정부는 그런 뭐 대책이 없어요. 일부 품목 같은 경우는 정부가 이제 뭐 쿠폰 발행을 해서 뭐 할인 지원 등 같은 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이제 비축 물량 같은 걸 좀 풀겠죠. 네. 근데 이제 뭐 그 배추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그런 대로 비축 물량들이 그래도 있으니까 네. 양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풀면 되는데 예. 가령 잎채소들 같은 경우 있잖아요. 연약한 잎채소들. 네. 뭐 시금치라든지 우리가 이제 많이 쓰이는 네.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사실 비축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그거는 올해 그 냉동 보관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네네. 네, 이런 것들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자, 마지막으로 간단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이 휘발유 가격도 엄청나게 뛰었더라고요, 요즘에. 예, 그렇습니다. 주유소 예. 들어가다가 살짝 나오는 사람도 있고 네네. 올라가다가 아, 2만 원치만 넣어주세요. 그런 사람도 있고 말이죠, 진짜로. 네네. 그리고 또 버스 기본 요금이 또 올랐죠. 지하철 네네네. 요금 또 10월 달에 오른다 그러죠. 네네네. 거기다 또 그 통계가 나왔는데 실질 소득도 하락해 버리고 말이죠. 네네네. 야 이거 어떻게 삽니까? 그 유가 같은 경우가 지금 대표적이죠. 네. 이게 국제 유가가 많이 내렸을 때는 65달러까지 갔었는데 네. WTI 기준으로요. 예. 지금 한 80달러 선을 갖다가 웃돌고 있으니까 예. 이게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다음에 휘발유 가격 같은 경우에는 그 휘발유 세금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걸 갖다가 굉장히 많이 감면을 해줬었는데 이걸 갖다가 약간 원상복구한 게 있죠.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많이 오른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중교통 요금도 오르고 있는 거고 외식 물가 이런 것들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네. 인플레이션을 갖다가 감안한 그 2분기 실질 소득이 네. -3.9%예요. 이게 역대 최대 폭으로 감소한 겁니다. 역대 최대 폭입니까? 그러니까 지난해 3분기부터 네. 1년 동안에 지금 보합도는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가구 실질 소득이. 어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가구들이 네. 그만큼 가난해지고 있다는 얘기죠. 소득이 늘어나지를 않고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질 소득 측면에서는. 예,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얘기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따라서 제가 맨날 주장을 하지만은 네. 정부 쪽에서는 특단의 대책을 내세워서. 아니, 그 사람들 안 해요. 절대로 그러니까 이게 실질 소득이 줄어들면 소비가 줄잖아요. 네. 그래서 소비가 줄어들고 있는 거고요. 네. 소비가 줄면 GDP가 그 감소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GDP 성장률이 이렇게 지지부진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악순환의 굴레에 접어들고 있군요. 네네네. 잘 알겠습니다. 평론가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네.